1박 2일 수학여행을 마친 가영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다녀왔습니다. 빨리 왔네. 한 번뿐인 수학여행이라 큰맘 먹고 준 용돈. 그 마음이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왔습니다. 이거는 할머니 거. 많이 사랑했네. 할머니 선물. 아이고 고마워라. 이렇게 선물 샀어? 돈 안 적은 내는 선물마다 샀구나. 좋아졌어? 어이구 좋다. 손녀가 여기 양산도 사주고 좋네. 내일에 또 봐라. 아빠를 위한 선물은 시원한 색상의 셔츠. 이쪽이 오늘 손녀. 진동 씨의 또 다른 이름은 가영이 아빠. 어딜 가도 가영이 아빠이기에 말끔하게 보이려 입었던 셔츠입니다. 말은 안 해도 가영이는 아빠의 그런 모습이 멋있었나 봅니다. 아, 나 맞다. 아, 다 샀네. 고마워. 좋네요. 아, 따님이야. 옷이 와서 그러니까 마음이 쏙 돌아요. 사랑하는 딸이 사준 옷을 입고 아빠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일어서서 또 묵묵히 나갈 겁니다. 오랜만에 딸과 함께하는 산책길. 초록의 풍경이 더해지니 더 근사한 날입니다. 두 사람에게 멋진 기억으로 남을 오늘.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밝고 민감한 게 같으면 좋겠어요. 공부는 절대 쉬고 몸만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제가 아프다 보니까 건강한 게 같으면 좋겠어요.